기상예보는 전국 어디든 맑음이다. 남천 좋은 덕산제에서 남쪽 은하를 보고자 하는 욕심에 1630경 마늘님에게 의사를 타진하다 한바탕 어찌어찌 장비를 싣고 예상보다 늦게 1900경 출발하려다가 또 한바탕 결국 2000경의 집을 나섰으나 덕산제는 오다가다 길에서 시간 다 보낼게 뻔하니 할 수 없이 보현산으로 방향을 잡는다. 2150경 도착. 어제 보현산 대번개가 있었던 탓일까? 정상에 차만 한 대 있을 뿐 사람도 없고 관측 장비도 없다. 반쪽 공터에 내려 하늘을 보는데 수가 낮게 깔린 짙은 안개구름이 포항과 영천 쪽 불빛을 100% 차단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보현산에 오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과연 다시 볼 수 있을까? 슬프지만 없다의 한 표. 보현산 초대형 대박 하늘의 상황이다. 시내 쪽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건 보현산 정상에서 처음 본다. 대박을 예감하고 하나둘 장비를 설치하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인사를 한다. 사실 누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아고 깜짝이야 외마디 비명이고 인사하니 자칭 유령회원이라는 스바루님으로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미혼의 대부분이시다. 근데 스바루? 많이 들어봤는데? 해서 다시 물어보니 플레아데스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평생 까먹진 않겠네 힐키우. 12미드 트러스급을 가지고 오셨길래 옆에서 같이 관측했다. 경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아이피스가 후덜덜하다. 에토스의 ES 암시아 정밀 파인더에 처음 보는 ES25 100도까지 베일을 보고 싶다고 하시어 울불 필터로 보여드린다는 게 나중에 보니 영사비 필터로 보여드렸던데 베일의 그 엄청난 모습에 단단히 반하신 듯 아마 또 나처럼 필터, 호텍 등등 이것저것 더지르게 되시리라 힐키움. 일찍 가시려는 듯하여 현재 보현산 상황이 좀처럼 보기 힘든 것임을 알려드리고 지그시 계시면서 오래 관측하시길 부탁드렸는데 정말로 철수할 때까지 같이 계셔주시어 너무 감사했다. 난 우선 M15를 조준한다. 4.7로 보니 정말 구경에 위력이 실감난다. 낱낱이 분해가 된다. 꾸준히 바라보니 삼각형 별 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피즈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미리 준비해간 보자기까지 뒤집어 쓰고 정시와 주변시로 보기도 하고 울불과 영삼이를 장착해 보기도 하고 눈앞에 됐다 뺐다 해서 보기도 하고 그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슬쩍 보게 된 아주 작은 부연 덩어리 구상성단 내 행성상성은 피즈힐이다. 안시관측에 있어 고수의 기준이 되는 대상인데 아? 내가 드디어 이것까지 보게 되는구나. 고래자리 584, 596, 615 삼형제를 본다. 근데 명품에서 못 보던 놈이 눈에 하나 더 들어온다. 600이다. 247은 못 본 듯한데 대신 아래 조각가자리 쪽에 253을 다시 봤다. 역시나 광해로 인해 명품보다 썩 잘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명품에서 못 보던 것을 봤으니 288 구상성단이다. 이놈을 보게 된 것은 그래도 보현산이니까 보게 된 걸까? 아님 16나서 볼 수 있었던 걸까? 고래의 머리 쪽에서도 MG17을 제외하고는 1055, 1073, 1087 모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광해 탓이다? 낮게 가라앉은 구름이 시내의 불빛을 100%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광해의 근원은 바로 앞번 보현산 관측대도 나를 괴롭혔던 오징어잡이배의 불빛이다. 그래서인지 페가수스 7331은 삐리리 했고 스테판 오존주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7479도 명품 정도로만 보였다. 7741 하나만 본 후 즉시 방향을 튼다. 페가수스 7448과 7454 쪽인데 바로 앞번처럼 은하밭으로 보이기는커녕 역시나 세계의 은하만 겨우 볼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 에이벌 426으로 향한다. 1275가 보인다. 주위의 별상이 어제 본 것과 똑같다. 어제 본 게 정확하구나 키우. 그런데 명품에서 보이지 않던 1272가 보인다. 근처에서 아주아주 흐릿하게 이 세계쯤 더 보긴 했으나 역시나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 광해로 인해 그 이상은 어려웠다. 이제 한번 봤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볼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 봤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본 게 없는 듯하다. 계속 배가 고프다 키우. 방향을 틀어 에리다누스로 향한다. 덕산제에서 고려했으나 끝내 못 가고 부득이 보현산 광해 속에서 찾아본다. 아 애증의 에리다누스. 1325를 보고
최근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1300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없다. 하늘을 보니 약간의 구름이 흘러간다. 잠시 기다렸다가 거치고 나서 또 호핑한다. 저기가 맞는데 아무것도 없다. 헐.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결국 똑같은 곳에서 뭔가 부연 덩어리가 보인다. 일단 봤다는데 만족했으나 그 화려한 나선 팔을 못 봐서인지 봐도 본 것 같지 않다. 이즈음의 포항신의 불빛을 100% 차단했던 낮은 안개구름이 점점 흩어져 포항 쪽 신의 불빛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 아, 오징어잡이 불빛만 없다면 유유. 큰 곰이 올라오길래 길인 2403까지 찾는다. 성도 구석에 있어. 밝은 대상 매급 8.19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대상. 역시나 찾긴 찾았는데 두 별 사이에 흐릿하게 보이는 부연 타원형 덩어리. 캐. 리겔 반성은 보이지 않았고 오리온 대성도 사는커녕 낫도 보이지 않았다. 약 230경 장비를 접고 스바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명품에도 놀러오시라. 누차 당부를 한 후에 330경에 내려왔다. 경주유계소에서 눈을 붙였는데 예상보다 깊이 잠들어 750에서야 귀가했다. 이번 관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게 개운치 않고 갑갑하기만 했다. 시내 쪽 불빛을 100% 차단하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낮은 안개구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절반 가까이 환했다. 뭔가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못 본 탓일까? 아마도 고연산이 고마워라 피질까지 많이 붙다 아이가? 라고 말하는 듯도 했다. 스바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안시의 끝은 엔지시오나라고 하시길래 내가 안시의 끝은 추억이라고 답하면서 후기를 꼭 남기실 것을 말씀드렸다. 근데 안시의 끝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현재로서는 엔지시오나에서 스케치 또는 달 그리고 이후에는 추억순이라 잠정적으로 결론 지어본다.